이번 달 월급이 벌써 다 떨어지다니. 당장 이번 주만 해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말이야. 에? 쥐꼬리 같은 아빠 월급이 다 떨어졌군요? 그래, 그게 좋겠어. 월급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에? 무슨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엄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단다? 설마 또 지난번처럼 그런 건 아니겠죠? 엄마 그때 당근이 엄청나게 할인해서 한 박스나 사버렸잖아요. 이야, 리아야, 당근이 5,000원이래. 세척 당근이. 오늘은 집에서 당근 파티야. 얼른 집어야 돼. 안 돼.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뭐만 하면 당근 아삭아삭한 당근밥에 그것보다 더 아삭한 당근김치. 구우면 맛있을까 했는데 그냥 아삭한 당근구이. 이건 모지했지만 그냥 아삭한 당근샐러드. 후식으로 빵 안에 당근만 가득한 당근 케이크까지. 진짜 그날 제 하루는 아삭하기만 했다고요. 다시 그런 악몽이 시작된다면 저도 아삭해지고 말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엄마가 생각해도 그땐 좀 심했지. 난 너가 매일 당근만 먹길래 당근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게 무슨 아삭해지는 소리예요. 그래, 이번엔 오후 7시만 넘으면 어디에나 붙는 타임세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고기든 뭐든 세일만 붙으면 이번엔 골고루 다 사볼 거야. 세일은 뭐다? 신이야! 어? 우와! 벌써 6시 30분이네. 빨리 가야겠다, 리아야. 리아야, 알지? 세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것만 사야 돼. 아이, 물론이죠. 저한테 맡겨두시라고요. 그래, 믿을게. 엄마도 마음 단단히 먹을 테니까. 어머! 어? 마스크팩이 40% 세일? 어? 이건 못 참지. 엄마, 필요한 것만 담으신다면서요. 아이, 이건 엄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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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뭐야? 수분크림 30% 세일? 어? 이건 못 참지. 가자, 아들! 엄마! 이것도 세일하니까 이것도 사고. 어? 어디 보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엄마, 우리 먹는 거 사는 거 아니었어요? 장 보신다면서요. 이런 세일은 흔하지 않잖아. 막 담아야 된다고. 이것도. 맛있는 냄새. 저기다. 이것도 담고. 바쁘다. 아, 리아야, 카트 좀 붙여봐. 빨리 담게. 리아야? 얘가 또 어디 갔대? 아, 리아야! 우와, 짱 맛있겠다. 만두. 꼬마야, 국내산 한우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교자 만두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렴. 엄청 맛있단다. 자, 하나 먹어봐. 우와, 엄청 바삭바삭해 보이고. 쫄깃한 만두피 안에서 꿀렁이는 저 한우들. 이건 못 참지. 꿀꺽. 캬, 이 맛이지. 리아야! 에? 혼자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만두? 한우가 들어간 만두? 엄마, 만두 사줘요. 이거 되게 맛있네요. 엄마도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어쩌지? 세일도 안 하는데.
하필 얘가 신식용 만두를 이렇게 많이 먹어버렸네.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사야 되는데. 아, 근데 엄청 비싼 만두네. 만두 한 팩 주시겠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저희 한우 교자 만두가 엄청 특별하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아, 네. 17,000원? 맛있다, 맛있다. 리아야, 그렇게 마음대로 막 집어먹으면 안 돼, 시식 코너에서. 왜요? 시식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분들은 저걸 시식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거잖아. 아니, 근데 마음대로 저걸 많이 먹어버리면 눈치가 보이잖아. 아니, 그래서 한 개라도 사야 돼. 그게 매너야. 예, 알겠어요. 그래, 그래. 어, 리아가 좋아하는 함박스 스테이크가 저쪽에 있네. 저쪽으로 가볼까? 예. 두 팩으로 살시 50% 할인이라 괜찮네. 이거 맛만 괜찮으면 사는데. 리아야, 먹어봐. 네. 어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사주세요. 그래, 그래. 이거 담자. 아싸, 오늘은 집에서 함박스 스테이크 먹어야지. 우리 딸 운전도 잘해. 자기 좀 비켜주세요. 우리 딸 한번 먹어봐. 맛있냐? 어떠세요? 국내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갈아서 만든 함박스 스테이크랍니다. 가격도 이번에 할인해서 두 팩으로 사면 50% 할인이에요, 어머님. 잠깐만요. 엄마 비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 맛을 잘 모르겠는데. 더 구워드릴게요, 어머님. 천천히 맛보시고 구매해보세요. 아, 그래요. 더 빨리 좀 구워봐요. 아이고, 에이! 쫄깃쫄깃해. 딸 어떠니, 너는? 엄마, 맛있긴 한데 뭔가 부족해요. 아, 그래? 아휴, 또 엄마는 부족한 게 뭔지 다 알지? 잠깐만 기다려보렴. 응? 역시 우리 엄마야. 집에서 밥을 해오다니. 그럼 자, 우리 밥그릇 들고 맛있게 먹자꾸나. 밥은 역시 집에서 해온 집밥이 최고라니까. 이거 삐삐는 다름없네. 고기 한 입, 밥 한 입. 미쳐낼 거야, 이씨. 저기요, 빨리 좀 구워요. 우리 딸 먹인다고 나는 지금 하나도 못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빨리 구울 것이지, 그치 딸? 아이, 말도 좀 봐! 예? 저기 손님, 이렇게 많이 드시면 곤란네요. 에? 뭐가 곤란해? 시식 코너 아니야? 맛을 알아야 내가 살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 내가 좀 먹어! 참을 말고 겁기나 해요! 뭐야! 기름 튀었잖아요! 이거 어쩔 거야! 죄송해요. 머리 사장 어딨어! 손님, 죄송합니다. 머리 사장 데려와! 당신이 옷을 얼마짜리 줄 알아?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짜증나 산되겠네! 세탁비 내놔, 세탁비! 그게... 전 그렇죠, 이건? 아니요, 제가 실수한 건데요, 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세탁비 안 주는 대신에 이 함박스 스테이크 공짜로 두 팩만 줘봐요. 네? 그건 좀...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진짜. 너 사장 어딨어! 그냥 본사에 컴플레인 걸어야겠네. 나 이거 못 참아. 그래도 이건 회사 방침이라 못 드려요. 그러면 이 시식 고기라도 좀 싸줘요. 안 돼요. 이 아줌마가 이러면 못 먹죠? 저 주세요. 역시 엄마는 천재야. 오늘 저녁은 함박스 스테이크란다. 맛있겠다. 가자, 가자. 엄마. 이래줘, 엄마. 엄마! 엄마! 가자!
아, 그래! 뭐 저런 인간이다 했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저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와 진짜 살다 살다 저런 사람은 처음 보네. 안 되겠다 리아야 한마디 하러 가자. 역시 엄마예요. 아니에요 손님 전 괜찮아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 걸 눈앞에서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제가. 가자 리아야. 네 감사합니다. 저 아줌마는 왜 강아지 사료 코너까지 갔대? 못 드린다니까요 손님. 샘플도 1,000원으로 판매 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럼 우리 개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고 먹여요? 딸 저거 좀 먹어봐. 알았어 엄마. 어머머머머머 샘플도 파는 상품이에요. 사람 먹는 음식도 시식 코너가 있는데 강아지는 왜 시식 코너가 없어요? 누가 점장 어딨어? 드세요.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이런 서비스 정신이. 이렇게 없어서야. 이러겠어? 우리 딸 어때? 맛있어? 최고급 로얄 사료라는데. 맛있나 보구나. 저기요 이거 시식용 사료 좀 담아줘봐요. 어차피 시식인데 공짜잖아. 더 줘봐.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비켜봐요. 안 돼요. 뭐가 안 돼. 가져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공짜잖아. 당신을 절도죄 현행법으로 체포합니다. 뭐? 내가 무슨 철도죄예요 경찰 아저씨!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거야? 제가 했어요. 당신 샘플이라고 해도 파는 상품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경찰 아저씨 잡아가주세요. 그 가방도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끼세요. 끼세요. 이 가방만은 끼라고. 한번 봅시다. 이거 음식들이잖아. 아니 저 아줌마 진짜 거지야? 무슨 음식을 이렇게 가져가? 따라오시죠. 이거 나? 아직 난 못 가져간 음식이 많다고. 따라오세요. 집에서 빈대처럼 먹을 일이야. 엄마. 진상들. 와우 진짜 어이없네요. 세척 당근이 한 박스에 3,000원? 이건 못 참지. 엄마 안돼 가지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